안녕하십니까. 강화암 남산에 위치한 강화랜드 부동산입니다. 교동면 은내리에 토지 1850평에서 300평씩 분할 매매할 예정입니다.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요. 남산포항 입구에 있고요. 화계산 남쪽 방향에 있습니다. 최소 면적은 200평에서부터 전체 면적 1850평까지 희망 면적을 협의할 수 있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비는 별도로 하고요. 카페용지, 펜션부지, 전원주택지, 세컨하우스 용지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교동대교가 개통된 지가 한 9년 정도 됐고요. 이 땅은 이렇게 남쪽, 남산포, 남쪽이란 얘기죠. 남산포항 입구에 있고요. 이렇게 거의 뭐 교차 가능한 도로에 100m 정도 접한 세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50평입니다. 예, 요걸 이제 가분할도로 한번 떠봤던 건데요. 이건 참고사항일 뿐이고, 다시, 예, 가분할을 다시 해서 손님들과 협의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예, 한번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렇게 이제 벌판 가운데 유일하게 요 산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요걸 전체 다 누가 한 사람이 사면 상당히 특징이 있고 인상이 남고 상당히 그 유명한 뭐 그러한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이며 땅 모양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 오시면 1850평을 다 매입하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에서 한번 쳐다보시면 아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벌판이 양쪽으로 다 펼쳐져 있고 조금 가면 바다가 있는데 도로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1850평이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죠. 네, 요 나무 있는 부분이 1850평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농지는 개발행위를 할 때 공시가 30%를 내지만 임야는 뭐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뭐 평당 한 지금 기준은 18,000원 정도 예, 이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할 때도 예,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동은 지금 그 화계산이라는 산에 이제 화계 정원을 만들어놨고 물론 요금도 받습니다. 요즘은 잘 꾸며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화계산 정상에 예, 이렇게, 저기, 평화전망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좀 보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룡시장도 뭐 1박 2일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뭐, 향교가, 교동향교가 뭐, 전교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이렇게 유명한 향교도 있고, 연산군이 유배를 와서, 교동에서 이제, 그죠? 예. 이 이제 그 문화재로 좀 지정이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렇게 화계산 자락에 있는 이 땅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다도 양쪽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바로 옆에도 그 교동 읍성이라 그래 가지고요. 옛날에 뭐 그죠? 그 읍 같은 뭐 좀 문화재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도 화계사 절이 있고 향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집중돼 있는 쪽에 바닷가에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남산포에 가면은 지금 횟집도 크게 건물 하나 져서 예 아주 으리으리하게 횟집도 하나 예 운영을 시작했고요. 거기 기존에 있는 그 바다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뭐 이쪽 월선포나 여기 남산포나 또 저쪽 그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집산포구 세 개 포구가 있는데 이쪽에는 철조망도 다 걷어냈어요. 그래서 바다 낚시도 가능하고요. 예, 바다를 이용한 이런 그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땅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죠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보면 아주 판판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간 낮은 쪽으로다 살짝 밀면 이렇게 뭐 토목공사도 별로 할 게 없는 예, 그런 예, 토지입니다. 지세도 좋고 지 형태도 좋고 다 좋은 다 마음에 드는 또 위치도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 좀 여유가 있는 분이 1850평을 다 매입을 하시면 상당히 그죠 인상적이고 좀 특징이 있는 그런 토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요즘 그 경기가 부진하고 해서 작은 땅을 찾는 뭐 보통 우리가 예, 강화에 땅 사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이렇게 많은 그 두터운 매수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겨냥해서 제가 1억 5천, 300평 5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5천으로 지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동면이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오셔서 그런 거자 시장 조사해가지고 이런 땅을 매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